풀어준 다음에 샴푸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 거품을 내실 때 두피에 닿지 않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거품을 충분히 내서 머리를 세안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의 그 지압을 그 샴푸를 하시면서 지압으로 좀 해주시고요. 네. 근데 이 지압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요즘에도 이제 남성분들, 그 상남자이신 분들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, 예. 또 이게 손톱으로 싹싹 긁어주시는 분들 아,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아니 그 왜냐면요 이게 머리를 감을 때 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팍 해주면은 두피가 시원해지고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정말 이게 머리 감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보통 그렇게들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? 네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두피에 자극이 가는 가장 1순위가 이 샴푸 시에 이런 손톱으로 인한 그런 자극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은 게 이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피가 시원하게 긁어주는 현상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그 두피를 마사지를 하시면서 샴푸를 하신다고 하는데 약간 지문 있는 부분 있죠? 네, 지문. 지문 있는 부분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겠고요. 아. 지문으로 누르실 때는 보통 모든 혈은 다 정수리에 모여있거든요. 예. 정수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앞에서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가주시고요. 옆에서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가주시고 뒤에서 와서 정수리까지 와주신 다음에 정수리를 톡톡톡톡 몇 번 두드려주시는 정도의 예. 그런 마사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약간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 두드려주시거나 가벼운 빗질을 해주시는 것도 브러쉬.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여자들은 보통 샴푸만 쓰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 젤이나 린스도 다 사용하잖아요. 거기에도 뭐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좀 어렵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어 마스크라든지 헤어팩 같은 걸 트리트먼트라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는 데 좀 시간을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온수에서 이 물에 좀 적시신 후에 이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때도 두피보다는 모발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10분에서 한 15분 그 정도 사이에 흡수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깨끗하게 헹궈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발을 관리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말릴 때거든요. 네. 말릴 때 막 되게 급하면 뜨거운 그 바람으로 많이 말리시잖아요. 근데 네. 뜨거운 바람은 오히려 머리가 더 건조해지고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좀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차가운 바람을 가지고 좀 시간을 두시고 말리는 게 좋겠고요. 우리가 타월 드라이라고 하시잖아요. 네. 타월 드라이로 해서 막 남자분들 막 머리 비비는 거 이거에도 두피에 안 좋습니다. 사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시고 나서 한참 동안 일을 보시는 경우 이렇게 쓰고 타올로 딱 덮어두시는 경우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세균의 번식이 되기 좀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이는 해주는 게 좋은데 그때는 이렇게 비비시는 게 아니라 그 머리 끝에서 톡톡 두드려주시면서 특히나 이게 그 물기 있는 머리 끝으로 가기 때문에 톡톡 두드려주시면서 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할 때 머리 샴푸 먼저 한 다음에 트리트먼트나 린스 두